오늘은 하늘나라 동화 4페이지에 있는 곡을 해보겠습니다. 하늘나라 동화는 새로운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. A마이너라는 코드가 나옵니다. A 다음에 M자가 붙어 있는데 이 M자는 소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라고 읽고 대문자가 M이 있으면 메이저라고 읽게 됩니다. 이걸 AM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A 마이너라고 읽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코드를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먼저 C 코드를 잡습니다. 1번 손 밑에서 두 번째 줄, 중지는 밑에서 네 번째 줄, 제 3번 손가락은 다섯 번째 줄, 세 번째 칸에 잡겠죠. 이게 C였습니다. 자, C라는 코드에서 이게 3번 손인데 3번 손이 떨어져서 요 2번 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들어가는데 2번 손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2번 손이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로 이렇게 비켜줘야 됩니다. 이렇게 비켜주는 거죠. 비켜줄 때는 손을 떼고 비키는 것이 아니라 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비켜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줄로, 밑에서 세 번째 줄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. 다시 C로 올 때는, 떼고 원래 자리로 올 때는 이 중지가 원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. 이렇게 A 마이너 코드, C 코드, A 마이너 코드, C 코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역시 이 C 코드를 잡을 때 음지는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. 이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. 내려가 있어야 나중에 소리가 좀 더 많은 줄들이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. A 마이너는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C 한 번, A 마이너 한 번, C 한 번, A 마이너 한 번, C 한 번, A 마이너 한 번. 이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늘나라 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하고 C를 바꾸는 겁니다. 여지껏 G하고 C는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. C하고 D7 혹은 G, D7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C와 이제 G가 나옵니다. 요 코드에서 바로 C가 가야 되는 거죠. 자, 이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처음에 할 때는 G에서 손을 떼고 1번 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, 네 번째 줄,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들어가요. G를 한번 끌고 손을 떼고 1번, 2번, 3번. G를 잡고 손을 떼고 1번, 2번, 3번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나중에는 스트로크를 해야 할 때는 이제 단계를 좀 줄여나가게 되고 또 아르페지오 할 때는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.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한 방에 들어갑니다. 한 번에 이렇게 C를 탁 잡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 C 잡는 것은 한 두세 달이 지나도 매우 힘든 만큼 이 C가 잘 안 잡아집니다.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C는 처음에 소리도 잘 안 나고 잡기도 어렵습니다. 소리가 잘 날 걸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선 대충 이런 모양만 빨리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떼고 G. 하나, 둘, 셋, G. 하나, 둘, 셋. 자,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것을 또 한 2, 3일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하늘나라 동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늘나라 동화는 8분의 6박자입니다. 8분의 6박자는 4분의 4박자 박자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특히 이 곡의 근본적으로 나누지는 방식은요. 8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6개 들어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마디에 총 6박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6박자는 3박자씩 크게 두 박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마디를 긁으실 때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마디가 지나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드가 이제 C 코드인데요. C 코드로 갈 때 앞에 먼저 G에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
하고 C로 가야지. 하나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위에 이제 한 줄을 보면은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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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첫 줄을 했는데요. G, C 바꾸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노래를 천천히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방식대로. 주의해야 할 상황은요. 절대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세고 바로 C로 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세고 계실 때 다음 코드가 뭔지를 미리 보시고 바꾸는 순간에는 왼손을 보셔야 됩니다. 왼손을 보시고 계속 다음 코드가 뭐지 뭐지 이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. 가사를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기타를 배우실 때 처음에 가사를 생각하는 순간 이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사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나 둘 셋만 하고 그 다음 코드가 뭐지 뭐지 이것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아름다워.